전라남도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비전 주민 설명회 발언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무안 군민들이 과거에는 반대 일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찬성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이라며 전남도가 지난 5월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민간 군공항 동시 이전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도민 홍보와 설득 등으로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광주시의 조치와 발표 내용을 보면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할 말은 많지만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